전북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충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진천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주요 길목마다 설치된 거점 소독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자동소독기가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진천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구제역이 나온 전북과는 거리가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거점 소독소 가동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작년도에도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흘 만에 전북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도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나오면서 2년 전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진천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도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수시로 축사 내부를 소독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독을 한 번에 좀 그런 거 두 번씩 하고 걱정이 많죠. 지금 뭐 이동량 관리하면 그냥 붙잡거든요. 방역 장비를 갖춘 이 농가는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입되는 모든 물건들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목장 입출 시에 소독을 하고 출발할 때도 소독을 하고 이렇게 입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병한 전북 항체 형성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57% 선. 결국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인 가축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